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0월 25일 아침 시황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어제 하락을 했었는데요. 오늘 새벽에는 혼조세로 마감합니다. 나스닥이 어저께 거의 1.6% 정도 하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0.7% 정도 회복을 합니다. 미국 시장의 뭐 나스닥의 상승은 테슬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빅테크주의 실적 발표가 시장의 방향성을 조금 바꿔놓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그러니까 전일 미국 시장의 하락은 국채 금리가 오른 거였죠. 10년물 국채 금리가 4.24까지 올랐었는데요. 일단 국채 금리는 4.192로 밀렸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국채 금리가 시장에 영향을 제한을 줬고요. 앞에서 말씀하신 테슬라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251억 8천만 달러 정도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상치는 253억 달러, 7천만 달러였습니다. 253억 7천만 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예상보다 줄어드는데요. 주당순이익 EPS가 0.72달러가 나왔다고 합니다. 시장 예상치는 0.58달러보다도 확 늘었죠. 거기다 내년도도 전망치를 상당히 좋게 얘기를 했고요. 뭐 시장에서 평가는 모든 면에서 좋았다. 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실적과 트럼프 트레이드와 지정학적 리스크 이세 개가 돌아가면서 지금 흔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실적과 관련 있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라 해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시장을 흔들고 있죠. 특히 그가 당선되면 관세에 대한 부분 뭐 계속 나오고 있는데 금값이 뭐 날아가고 있고요. 비트코인도 뭐 1억이 갈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해리스하고 트럼프의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그 박빙이라고 합니다. 네, 박빙. 뭐 여론조사에는 2% 정도 트럼프가 앞섰다는데 실제로 12%가 결정을 못했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승자 독식이기 때문에 투표와 상관이 없습니다. 선거인단이 많은 쪽을 가져가면 이기는 거기 때문에 이게 또 반전의 모습이 또 미국에 있잖아요. 근데 해리스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또 부분이 있어서 누가 될지 안 될지는 뭐 결정이 아직 어렵다고 합니다. 다만 트럼프가 되게 되면 관세에 대해서 좀더 강화될 확률이 높다라는 게뭐 시장의 모습이고 그로 인해서 뭐 나는 비트코인은 뭐 후원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겠죠.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또 발표가 나왔는데요. 줄었네요. 고용이 늘었다는 얘기겠죠? 1만 5천 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22만 7천 명이라는데요. 어쨌든 고용도 상당히 타이트한 흐름이 좀 보이고 있어서 미국은 뭐 경기만큼은 되게 좋죠. 근데 금리 인하가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데요. 사실 금리 정상화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좀 봅니다. 너무 높아요. 11월 금리 인하 0.25% 인하 가능성 94%더 올랐습니다. 얼마 전에 89%까지 살짝 밀렸다더니 다시 94%까지 올랐습니다. 11월 이후부터 금리를 할지 안 할지가 중요하겠죠. 뭐 누가 되든 저는 금리를 할 거라고 봅니다. 경기 부양을 하겠죠. 뭐 침체하고 상관없습니다. 침체와 상관없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 경기 부양이라는 건 다른 거 없죠. 사실 뭐 상업용 부동산 같은 그 투자한 사람들 아니면은 주담대 쓴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리이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회복시키는 그 상황, 그건 결국 경기 부양 쪽으로 가는 게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에 흐름이 좀 있지 않겠나 뭐 해석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나스닥 0.76%, 다우는 0.33% 하락했습니다. 다우는 뭐 5거래 연속으로 하락했는데요. 장중한 때0.76% 정도 하락했다. 반 정도 되돌리고 끝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추세가 이탈하거나 어떤 변화를 준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나스닥은 어저께 2.3% 장중에 빠졌다가 낙폭이 1.6%로 빠졌다가 오늘 장중 고점은 0.87% 상승을 했다가 0.76% 마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나스닥은 이 월봉으로 봐야 됩니다. 월봉으로 아직 멀었고요. 다우도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십자도 지났을 거 하지만 이게 실제로 이 기술적으로는 완성을 못 했거든요. 기술적으로 완성을 못 했습니다. 완성을 못 했다는 것은 완성을
게끔 유도할 확률이 높다. 뭐 그런 해석도 해야 되겠죠. 금값을 좀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금속에서 금값을 보시면 지금 2740% 계속 치고 가고 있습니다. 2770%까지 갔었죠. 일단 제 목표치는 2800에서 900불 사이였거든요. 거기서 이제 더 갈지 안 갈지는 그때 가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2800불까지는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테슬라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테슬라가 21%가 올랐습니다. 21%. 한 방에 올랐죠. 한 방에. 근데 이제 요 자리는 항상 테슬라가 저항을 받는 자리이기도 했어요. 여기, 요 자리. 여기, 요 부분. 다 저항대였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저항을 더 받을지는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환율은 1378원? 뭐 80원 사이를 계속 오갑니다. 야간에 뭐 1380, 제 기억으로 84원까지 갔던 걸로 제 기억하는데요. 야간에서. 근데 뭐 야간이 원체 뭐 변화가 심하니까요, 변동. 선이 77원에 끝났습니다. 근데 어저께 원달러는 138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380원 전후에서 싸움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삼성전자가 그저께 오르다가 오늘 어저께 다시 제자리로 돌려놨습니다. 하락 이격은 또 없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모습이 나올지 봐야 되는데요. 삼성전자가 아시겠지만 이제 국민주가 됐어요. 65억 4천만 주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많은 국민이 샀는데 주가가 밀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단가를 낮추죠.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우리가 믿음이 하나 있잖아요. 삼성전자 망하면 우리나라 망한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 삼성전자가 지금 그 대주주가 상속세 때문에 담보 비율 얘기가 나오는 이 가격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믿음에 대한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 개미들이 이제 물타기를 한 겁니다, 물타기. 그래서 현재 1조 정도가 된답니다, 이 신용장고가. 저는 솔직히 말하면 삼성전자가 기술적으로는 뭐 4만 5천 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가능합니다, 그거는. 근데 저는 이게 이격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락 이격이라는 게또 이걸 만약에 하락시키려면 계속 옆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가요. 이런 식으로 올랐다 이러면서 내려가는 경우는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하문차사죠. 거기까지 가려면 몇달 걸립니다. 근데 제가 볼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만약에 삼성전자에서 대주주 물량이 반대매매가 나왔다. 이건 심각한 겁니다. 삼성전자 나온 정도, 삼성전자 1등 기업이 나올 정도가 돼버리면 2등, 3등은 믿을 수가 없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시장 신뢰도가 왕창 떨어지는 건 둘째 치고 외국인이나 투자하는 기관들이 엄청 손실을 보기 때문에 일정 구간에서 방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지점에 와 있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외국인이 뭐 32일 연속으로 순매도 하는 그런 상황이 좀 문제가 되고 있고 있지만 외국인 보통 30일에서 35일 정도 되면은 매도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보통 예전에 제가 기억으로 40일 정도까지 파는 적이 있었거든요, 코스피도. 근데 그 이상은 잘안 팝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 왜 이렇게 됐습니까? AI 때문에 그렇죠, AI. AI에서 HBM. HBM에서 뒤처지면서 다른 거는 돋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그 상황에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삼성전자가 아주 개인적 생각이지만 공포로 사야 되고 기회일 확률을 열어두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차피 상속세도 내년이면 끝납니다. 내년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터널이 지나가는 상황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 상황일 확률이 높다. 이런 해석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해석도 해보고 있고요. 외국인하고 기관이요. 참 묘합니다. 매수했다, 매도했다, 번갈아 갑니다. 지금 계속. 방향성 없는 매매를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좀 많이 팔고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기관은 근데 아까 멈추었죠. 어저께 윗글 망겼는데요. 잘 방어하는 했는데 방어 못했습니다. 오늘 어떤 흐름이 나올지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저는 외국인들이 이제 파는 것도 한계가 오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지난번에 들어온 금액이 몇십조가 있었습니다. 그 물량을 털어내는 과정일 수도 있긴 한데요. 그것도 뭐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이제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강화하면서 외국인들이 어떤 방향성, 수급의 방향성을 변화시키는지 요게 시장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해석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